지난 8월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용산구청장 등 공직자의 부당행위와 관련 법령 위배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감사원은 용산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보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운영 사업을 무자격자에게 위탁하고 폐기물의 대부분을 불법으로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선 용산구청장에게 관련 업체의 허가 취소와 영업 정지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또 계약 해지와 고발 등에 대한 방안 마련도 주문했는데 이 처리 현황을 놓고 구정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했으며 감사원 지적 당시 모처에 보관 중인 51톤이나 되는 부산물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처리 근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감량기 54대를 전부를 즉시 계약 해지할 경우에는 수개월 동안 공동주택 8천여 세대의 주민들의 큰 혼란과 불편이 초래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연차별로 계약을 해지하여 교통광장에 들어선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의 법령 위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인 교통광장은 보행자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경관을 높이기 위한 곳으로 건축물 설치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용산구청장에게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을 적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이용 차량과 좌우 회전 차량 간의 통행 개선을 위해 체육관 외벽 디자인 조명 공사와 반사경 설치 그리고 보도 공사를 통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실시하였으며 교통광장이 해제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두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 징계는 서울시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집행부는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